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규범 강사입니다. 네, 이제 17장의 유닛 2로 넘어왔습니다. 제목은 똑같죠? Our thoughts are tested by the Lord. 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우리 1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뭐 다른 할말 없으시죠? 들어가도 되죠? 11절. Cruel people want to rebel, and so vicious attackers will be sent against them. 네, 이거 좀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 Cruel people want to rebel. And so vicious attackers will be sent against them. 네, 자, 뭐가 어쨌다고? Cruel people want to rebel. Cruel people want to rebel. 네, cruel people want to rebel. Rebel이란 단어 모르시면 괜찮아요, 그죠? Cruel people want to rebel. Rebel 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누가? 잔인한 사람들이 원합니다. 뭐 하기를 원해요? To rebel. Rebel이란 말이요, 이제 반역하다라는 동사예요. 반역을 저지르다. 그죠? 반란을 일으키다. 아주 rebel. 그리고 명사로는요, 반역자라는, 그죠? 반역자는 처단해야 된다. 그럴 때 반역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rebellion이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반역이라는 명사가 되겠어요. 조금 저, 주의하셔야 되죠. 그죠? rebel 그러면은 반역자도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반역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그러나 반역이라는 명사는 rebellion이라는 명사 따로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아무튼 잔인한 사람들은 반역을 하고 싶어해요. 그죠? 국가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 그럼 어떻게 될까? 큰일 나겠지. 그죠? Cruel people want to rebel and so vicious attackers will be sent against them.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nd so vicious attackers will be sent against them. 네, 다시 한번. And so vicious attackers will be sent against them. 자, 뭐가 어쨌다고? And so vicious attackers will. And so vicious attackers will. 그죠? And so 그러면 이런 얘기죠. And so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Vicious attackers will be sent라고 나왔는데요. Vicious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그죠? 사악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Vicious는 형용사고요. 사악한 그리고 명사는 vice라는 말이 있어요. 범죄 또는 사악함. 죄악이죠. vice, 알아두세요. vice, 사악함. vicious, 아우, 사악해. vicious, vicious, 알아두세요. 이런 사악한 공격자들, 이건 뭐 암살자들, 무슨 뭐, 그죠? 군인 뭐 이렇게 돼있죠, 그죠? vicious attackers가 will be sent, 뭐예요? 보내어질 것이다. 그죠? 반란 일으켰으니까 진압군이 가야지, 그죠? 그래서 vicious attackers will be sent, 그죠? And so vicious attackers will be sent against them. 예? 왜 보내요? And so vicious attackers will be sent against them. 이제 끝에 will be sent against them 그랬어요. 여러분 against란 말은 뭐예요? 맞짱 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대문 누구겠어요? Cruel people이겠지. 그죠? 그 사람들이랑 부딪히도록 against them 하도록 will be sent 보내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반란은 진압을 해야죠. 그죠? Cruel people want to rebel. And so vicious attackers will be sent against them.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Cruel people want to rebel. And so vicious attackers will be sent against them. 자, 되셨고요. 이제 12절 갑시다. 12절 바로 A bear robbed of her cubs is far less dangerous than a stubborn fool. 네, 한 번 더요. A bear robbed of her cubs is far less dangerous than a stubborn fool. 야, 이것도 조금 어려웠는데요. 자, 뭐가? A bear robbed of her cubs is far less dangerous than a stubborn fool. 아이고, 들으려는데 그냥 후루룩 지나가네, 그죠? A bear robbed. 뭐가? A bear robbed. A bear. A bear. A bear가 뭘까요? 이제 곰이에요. A bear. A bear인데 어떤 곰이에요? A bear robbed of her cubs is. A bear robbed of her cubs is. A bear robbed of her cubs is. 자, 이제 robbed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robbed of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rob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면 힘들겠죠. 그죠? 자, a bear robbed 그랬는데요. 여러분 rob이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rob, robbed, robbed 해서 그 불규칙 변화지만 사실 뭐 규칙에 가까운 불규칙 변화예요. 그러면 우리가 a bear 다음에 robbed가 나왔는데 저 robbed가 이 과거 시제인 robbed인지 아니면 PP형 robbed인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rob이란 단어는 원래 뭐죠? 뭔가를 빼앗다, 강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rob들을 처음에 동사의 과거 시제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강탈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강탈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뒤에는 뭐가 궁금해야 돼?
누구를 뭐를 강탈했느냐, 누구를 강탈했느냐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곰이 뺏어간 거야, 랍트 강탈한 거야. 그럼 뭘 뺏어갔냐고, 누구를 그렇게 강탈을 했냐고. 이 첫 번째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PP형이에요. 즉 강탈 당한 거죠. PP형은 수동태니까, 그죠? 그래서 곰인데 어떤 곰, 어떤 곰 그랬을 때 강탈 당한 곰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위에 거는 곰이 강탈했다고, 요거는 곰인데 강탈 당한 곰이죠. 요거는 형용사고 요거는 동사예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면 뒤에는 뭐를 강탈당했는데 도대체 곰이 뺏긴 거야. 그럼 뭘 뺏겼냐고, 곰이. 뭘 뺏긴 곰이란 얘기예요. 자, 요렇게 두 가지가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 나오는 걸 보고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곰이 강탈했단지 강탈당한 곰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A bear robbed of her cubs. A bear robbed of her cubs. 이거예요. Robbed of her cubs. 여러분, cub이라는 말이요. 어떤 곰이나 사자, 호랑이 뭐 이런 좀 큰 동물들 있죠. 얘네들의 새끼를 cub이라 그래요. Cub. 여러분, 그 시카고 Cubs라고 아시나요? 시카고 Cubs. 요게 이제 메이저리그 팀 중에 하나인데 우리 최희섭 선수가 뛰었던 팀이에요. 잘 못해요. 시카고 Cubs. 이 Cubs가 바로 이 거기서 아마 사자 새끼를 아마 나타낸 것 같은데 그 야구팀에도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of her cubs 그랬으니까 그녀의 암컴인가 봐요. 그죠? 그녀의 새끼들을 강탈당한 곰이란 뜻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강탈했다면은 이 of가 없어야죠. 그래야 목적어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새끼를 왜 강탈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녀의 새끼들을 강탈당한 곰으로 보셔야 되겠어요. A bear robbed of her cubs. A bear robbed of her cubs. 자, 요거예요. A bear robbed of her cubs. Robbed of her cubs. 그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주어였어요. 그냥 자기 새끼를 빼앗긴 곰이니까 이제 대충 내용 아시겠죠? A bear robbed of her cubs is far less dangerous. A bear robbed of her cubs is far less dangerous. 그죠? 그 어쩌다고? 그 곰이 어쩌다고? A bear robbed of her cubs is far less dangerous. 그죠? Is far less dangerous. Far는요, even, much, more, still처럼 뒤에 비교급이 오면은요, 얘는 훨씬 더란 뜻이죠. 훨씬 더. 즉, 훨씬 더 어떻게 하다는 얘기야? Less dangerous. 훨씬 덜 위험하다는 거. 곰이 새끼를 뺏겼는데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좀 이상하죠, 그죠? 자, 아무튼 이상해. 어쨌든 far 다음에 뒤에 비교급이 오는 거예요. Far more interesting 그러면 뭐겠어요? 훨씬 더 재미있는 거죠. 그리고 far better 그러면 뭐겠어요? 훨씬 더 나은 거고, 그죠? 어찌됐든 자기 새끼를 잃은 강탈당한 곰은 훨씬 덜 위험하대. 이야, 그러면 도대체 이거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죠? 뭐보다 덜 위험할까요? 이거에 비하면 사실 이 곰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보다 덜 위험할까요? A bear robbed of her cubs is far less dangerous than a stubborn fool. Than a stubborn fool. 그죠? 어니까 있으니까 fools는 아니고요. 그죠? 그냥 이 stubborn이란 말은 고집불통인 거죠. 완고한 바보보다 훨씬 덜 위험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바보가 이 곰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즉, 이 고집을 피우는 바보는 진짜 위험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만큼 지혜가 없이, 게다가 바보가 또 착하면 괜찮은데, 그죠? 너무 완고해. 그죠? 남의 말 듣지도 않아요. 그죠? 고집을 막 피워. 이게 참 위험한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요 문장이에요. 상당히 좀 까다로웠죠? A bear robbed of her cubs is far less dangerous than a stubborn fool.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가? A bear. 어떤 bear예요? Robbed. 빼앗긴 거죠. 뭘 빼앗겼어요? Of her cubs. 새끼를 빼앗겼어요. 그게 어쨌다고? Is far less dangerous. 훨씬 덜 위험해요. 뭐보다? Than a stubborn fool. 그죠? 바보보다. 자,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연결해서 시작. A bear robbed of her cubs is far less dangerous than a stubborn fool. 됐죠? A bear robbed of her cubs is far less dangerous than a stubborn fool. 자, 이렇게 해서 12절 됐고요. 13절 가봅시다. You will always have trouble if you are mean to those who are good to you. 자, 다시 한번.
You will always have trouble if you are mean to those who are good to you. 자, 앞에는 어렵지 않아요. You will always have tr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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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항상 문제를 갖게 될 거야. 너 항상 골치 아플 거야. 뭐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요? You will always have trouble if you are mean to those who are good to you. 뭐 하면? If you are mean 하면 여기까지 먼저 들어보세요. You will always have trouble if you are mean to. 그죠? If you are mean, 너가 아주 비열하면 이런 mean이란 말이 형용사로 비열하다는 뜻이 있었죠. 너가 비열하면 그럼 누구한테 비열하게 굴까요? You will always have trouble if you are mean to those who are good to you. 그죠? 누구한테? Mean to those who are good to you. 여러분, those 표현이 많이 나왔죠, 그죠? 뭐뭐 하는 사람들, 그죠? Those who are good. 그래서 뭐예요? 선한 사람들이지. 선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한테 비열하게 굴면 넌 계속 문제에 빠질 거야. 그죠? Those who, 요 표현, 여기 쭉 써놨으니까 여러분 잘 암기해 두세요. Those who are living in Korea. 한국에 사는 사람들. Those wh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Those who love their country. 그들의 나라를,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애국자죠, 그죠? Those who are easygoing. Easygoing 뭐예요? 아주 그냥 느긋한 사람들, 저처럼 느긋한 사람들. Those who are interested in English. 영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으로 아주 많이 쓰이니까 연구해 두셔야 돼. 우리 그동안 앞에서 those who 표현 많이 했었죠? 이제는 여러분들 용어는 좀 들으셔야 돼요, 그죠? To those who are good. 선한 사람들. 그냥 선한 게 아니에요. You will always have trouble if you are mean to those who are good to you. 너한테. 다른 사람한테도 아니고 너한테 선한 사람들을 비열하게 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죠? You will always have trouble. 뭐 하면 if you are mean to those who are good to you. 당신한테 good 선한 사람들한테. 그죠? 그렇게 민하게 굴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You will always have trouble if you are mean to those who are good to you.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You will have, 뭐를 가져요? Always trouble, 그죠? You will always have trouble, 그죠? 항상 가질 거야. 뭐 하면, if you are mean, 누구한테? To those who are good, 누구한테? To you, 이렇게 걸리게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시작! You will always have trouble if you are mean to those who are good to you. 자, 되셨죠? 14절로 한번 가볼게요. The start of an argument is like a water leak. So stop it before real trouble breaks out. 네, 단어가 조금 어려운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The start of an argument is like a water leak. So stop it before real trouble breaks out. 야, 앞에서부터. The start of an argument is like a water leak. The start of an argument is like a water leak. 자, 뭐가요? The start of an argument is like a water leak. 여기까지인데요. The start of an argument is. 자, 이거예요. The start of an argument is. The start of an argument 뭐예요? The start of an argument is. 자, 이거죠. The start인데요. It's start of start 그죠? 시작이죠, 시작. 네, 시작. 뭐의 시작이요? Of an argument 그죠? Start of 이저 start도요. 몸이 하나밖에 없잖아. A 그죠? 그러니까 start가 아니라 start. Start. 그죠? to는 나만 들려. 그죠? 그래서 the start 그다음에 start of가 아니라 start of. start of. start of. 그죠? the start of. 따라해 보세요. the start of. the start of an argument. the start of an argument. 마치 star 별로 들릴 수도 있다. 그죠? the start of an argument. 즉 싸움의 시작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the start of an argument is like a water leak. is like 뭐뭐와 같습니다. 뭐와 같아요? a water leak. 물이 찔찔 새는 거. 그 leak예요. 그죠? leak. 그죠? leak는 새다. 그러다 보니까 유출하다 또는 누설하다 이런 뜻까지 같이 가거든요. 명사도 돼요. 우리가 저 속어지만 아, 나 오줌 좀 넣어야 되겠어. 이런 표현을요. I wanna take a leak. take a leak. leak는 누설이잖아. 새는 거. 그래서 남자들. 그래서 아시겠죠? 뭐 말 안 해도. 그래서
그래서 물이 새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샌다, 물이 유출이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담아놨던 데서 물이 찔찔 새는 거니까, 그죠? 마치 큰 댐에서 물이 이렇게, 그죠? 댐이 이 물이 슬슬 빠지면 나중에 이제 댐이 다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싸움의 시작은 그런 거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일 나기 전에 그만둬라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The start of an argument is like a water leak. 자,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So stop it before real trouble breaks out. 자, 뭐 해라? So stop it. So stop it. 그러니까 멈춰란 말이야. It은 뭐겠어요? Argument가 되겠지, 그죠? 말싸움하는 거 멈춰. 말로 싸우다가 나중에 주먹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So stop it before. 멈추고 그리고 어떻게 해라? So stop it before real trouble breaks out. 그죠? Before real trouble breaks out. 그죠? 이 뭐 하기 전에 before real trouble이 진짜 문제가 break out 깨고 나오는 거예요. Break out. 그러니까 발발하다. 뭔가 큰 일이 터지다 이러면 터지다 터지다. 아이고 큰 일 터졌다 터졌다. 그죠? Break out 깨고 나오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발생하다 발발하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진짜 문제가 발발하기 전에 멈춰라 이러면 so stop it before real trouble breaks out 되셨나요? 자, 그래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The start of an argument가요. 어때요? It's like a water leak. 물이 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nd so stop it before real trouble breaks out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14절이 됐습니다. So stop it before real trouble breaks out. 자, 되셨죠? 연결해서 좀 한 번 더 들려드리고 넘어갈게요. The start of an argument is like a water leak. So stop it before real trouble breaks out. One more time. The start of an argument is like a water leak. So stop it before real trouble breaks out. 자, 이렇게 해서 14절 됐고요. 이제 15절 하나만 더 하고 다음 파일로 넘어갈게요. The Lord doesn't like those who defend the guilty or condemn the innocent. 자, 좀 비교적 짧네요, 그죠? The Lord doesn't like those who defend the guilty or condemn the innocent. 자,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The Lord doesn't like the. The Lord doesn't like the. The Lord doesn't like the. 그죠?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Doesn't like 좋아하지 않으세요. 누구를요? The Lord doesn't like those who defend the guilty. 자, 또 those who 나왔어요. The Lord doesn't like those who defend the guilty. The Lord doesn't like those who defend the guilty. 그죠? 뭐 하는 사람들? Those who defend, 그죠? 방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defend란 말 있죠, 그죠? 알아두세요. Defend, 수비하다죠? 명사는 defense. 영국에서는 이걸 C로 쓰기도 하는데 상관없어요. C로 쓰든 S로 쓰든 수비 명사고요. 반대는 공격하다. Offend, 그죠? Offense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주로 영국에서는 C로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those who defend 수비 이 수비하는 사람을 왜 싫어하실까요? 나쁜 걸 수비하니까 그죠? The Lord doesn't like those who defend the guilty. 그죠? The defend the guilty 그죠? 유죄인 사람이죠. 죄가 있는 사람을 예, 감싸 품어주는 걸 싫어하세요. 그죠? 이게 죄가 있으면은 예, 그렇게 예, 뭐 해야 돼요? 그죠? 범죄를 방조죄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신다. 그죠? 그 변호사들이 참 이런 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변호사들이 변호를 할 때는 사실 예, 피고가 죄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도 많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The Lord doesn't like those who defend the guilty. 그리고요? The Lord doesn't like those who defend the guilty or condemn the innocent. Or condemn the innocent. 그랬는데요. Condemn이란 단어 처음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외워두세요. Condemn, 저주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defend의 반대죠. condemn이라는 말은 저주하고 뭔가 에, 뭐예요, 저 고발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나쁜 거죠. 그래서 condemn 누구를 condemn하는 거예요? The innocent. 이건 무죄인 거죠. The guilty, the innocent. 그죠? 반대말이에요. 유죄인 거, the guilty. 그죠? 유죄인 사람들. The innocent 하면은 무죄인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에, 그래서 무죄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싫어하시는 거죠. 어떤 거예요? Those who 여기 나와 있는 거죠. Those who defend the guilty or those who condemn the innocent 그죠? 여기서 those who가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거 아시겠죠? Those who defend the guilty, those who condemn the innocent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The Lord doesn't like
those who defend the guilty or condemn the innocent. 그죠? 이건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그죠? The Lord doesn't like those who defend the guilty or condemn the innocent. 한 번 더요. The Lord doesn't like those who defend the guilty or condemn the innocent. 자, 이렇게 해서 15절까지 해봤고요. 우리 16절은 영작인데 이건 다음 파일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넘어오세요.